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연아 캘리그라피 연아입니다. 오늘은 연아 캘리그라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문 프로젝트 28번째 시간입니다. 글귀 먼저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중에서 글귀를 찾아봤습니다. 그럼 지금 표현해 볼게요.
연하 캘리그라피에서는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연하 캘리그라피를 검색해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